네, 안녕하세요. 황민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디어 제가 솔로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미니 1집 Truth or Lie라는 앨범이고요. 이 앨범은 모두가 몰랐던 황민현에 대해 알아가는 Truth or Lie 게임을 의미하고 있고요.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던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앨범으로 많이 표현했고,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또 어떤 게 거짓인지는 이 앨범을 듣고 보는 분들의 시선과 판단에 달려있다는, 네,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. 눈이 오기 순간 망설임은 잠깐 깊이 들여다보려 해 쉽게 헤어날 수 없게 조금 아슬하면 어때? 내게 좀 더 닿기 원해. 일단은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여섯 곡을 다 저의 목소리로 채운 것만으로 저에겐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새로움이었고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뭔가 황민현하고 떠올리면 좀 잔잔한 발라드나 어쿠스틱한 음악을 들고 데뷔를 하지 않을까, 앨범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, 정말 예상에 벗어나게 이번에 굉장한 댄스곡으로 제가 발매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많은 분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, 저도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떨리는 눈빛이 더 깊게 속삭여 모든 예상을 앞서가 거리를 좁혀가는 너와 나 미묘하게 달라지는 각도마다 넌 또 다른 나를 바라봐 날 삼킬 듯 휘청인 이 밤. 정말 좋은 곡이고 어느 한 파트를 고르기 힘들지만, 저는 그 후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영어로 나레이션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. 근데 그 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퍼포먼스까지 봤을 때 뭔가 가보자고 딱 후렴에서 보여주자 이런 느낌의 신호탄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. 멋있어요. Why don't you know? 그리고 가라레 슈노 1절이 좀 다른데, 네, 정말 멋있게 나왔으니까 안무까지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부 찾을 것만 같아 눈을 떼지 말아줘 이미 넌 다 알고 있잖아 I can see. 일단 아무래도 댄스곡이다 보니까, 그리고 생각보다 BPM이 빨라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동할 때나 드라이브 하실 때도 들으면 좀 흥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추천드립니다. 전부 느껴봐 히든사이드 내게 빠져들어 You can see 좀 더 깊이 전부 느껴봐 히든사이드 찾아내야 내 히든사이드 깊이 빠져들어 You want me 남김없이 전부 가져가 히든사이드. 나 서울에 많이 먹었는데 왜 자꾸 빠지는 거지? 저 서울 명절에 많이 먹었는데 메뉴 안 가리고 말은 나를 볼 때 원하는 게 약간은 좀 올 블랙으로 시크한 느낌이었다면요, 이런 착장을 약간 쉽게 말하면 남친룩 같이 조금은 꾸몄지만 또 편안한 느낌까지 공존하는 그런 멋진 모습. 이번 Truth or Lie 앨범 발매하면서 저는 많은 대중들한테 댄스 음악을 들을 때도 잠깐 떠올랐습니다. 잔잔하고 감정적인 음악을 들을 때도 황민현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,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
진심 없는 말은 장난이라 해도 못해. 솔로 데뷔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려주고 또 기대를 많이 했을 친구들일 것 같은데, 먼저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, 또 기다려준 만큼 형제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활동하는 기간에 형제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 솔직한 감정들 꺼내줘. 숨길 필요 없어 너. 네 모든 걸. 23년도에는 이번 앨범 활동도 건강하게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, 또 소용없어 거짓말도 잘 해냈으면 좋겠고, 무엇보다도 우리 형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이번 솔로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디스패치와 함께 멋지게 H스포터를 찍었는데요. 오늘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너무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신 디스패치 감사드리고요. 첫 번째 솔로 데뷔 앨범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조금은 걱정도 되는 마음입니다. 우리 형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